경기와 개들의 일상 같이 들여다볼까요? 개를 많이 키우시는 거네. 두치. 이제 얘가 장군이. 두치 아들. 두치가 새끼 8마리 갔는데 태어났는데 얘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분양을 7마리 해주고 얘만 당겨놨어. 아이고 예쁘라. 어이. 근데 딱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짖지도 않고. 내 밥 먹으면 여기다가 머리를 딱 올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 남순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남자 자격에서 왔던. 이 유기견 분양받아가지고 우리 집 언제 이제 얘도 한 5년 넘었죠. 누구야? 제가 꼬마인가? 꼬마 그 다음에 북구 이름이요? 저 이름이 뭐더라? 아니 이름이 상당히 북구, 꾸미 뭐 이런 걸 지어놔가지고 개가 세 마리만 넘어가면 이름을 순서대로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기억이 딱 안 나. 내가 개 이름들을 잘 안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는 애들은 장군이. 장군아. 저 두치. 아주 그 명견이야, 명견. 두치야. 얘들아. 와서 장군아. 두치나 내일 안 와? 내일 안 와? 어? 안 먹어. 대야에다가 저렇게 주는구나. 대야에다가. 지금 안 되지. 지금 밖에서 저렇게 하나만 주는 게 서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좋지 않아. 싸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한테 싸움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경규 선생님, 제 프로그램을 좀 보셨다고 합니까? 근데 왜 이래요? 짤로 봤구만. 짤로 봤어.
분이 조용하네요. 조용해. 아이고, 그냥 걔를 잘 아는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걔를 좋아하는 아저씨. 걔들 이 사료만 먹는 게 참 불쌍해 보여, 나는. 사료만, 비스켓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지? 육류도 좀 하고.